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토동인의 흙을 소개하겠습니다.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게 기계에서 나왔는데 여기 네. 들어가 있는 재료가 뭐뭐인지 네.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 다육맘님들도 어느 정도 프로가 되셔서 다 아실 거예요. 네. 저곡토, 녹소토. 이제 그 저곡토, 녹소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 헷갈리니까 네. 요게 밤색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 밤색이 요게 저곡토. 그리고 요거는 퓨리라이트라는 제습제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요거를 지금 2000도씨에서 구운 소송해 가지고 나온 네. 가공한 제습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육이가 물르거나 물음병 생기는 걸 막아주고요. 네. 요것도 그 역할을 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섞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요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어. 너무 작아서 가운데다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있는지. 꼭 생긴 건 쥐똥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전에는 제가 개분을 조금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그 영양제를 네.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동물 개분보다는 네. 식물에서 추출한 습식 식물에서 추출한 영양제를 쓰는 게 훨씬 얘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요거는 식물성이에요, 완전히. 네. 우리 항상 사람도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렇게 바꿨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너무 작아서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비빔밥. 요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얀 거가 펄라이트. 네. 원래는 진주 펄이라 그래가지고 네. 조개 부산물로 튀긴 거 진주 조개에서 튀긴 거를 쓰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단가가 너무 너무 세요. 네. 그래서 진주 사촌인 조개 네. 껍데기 그 부산물을 튀겨가지고 나온 게 이 펄라이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게 천연 칼슘제 역할을 네, 네. 하니까요. 제 흙으로 쓸 때는 너무 과한 칼슘제도 영양제도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요 안에 네. 지금 상토보다는 용토를 활용을 해서요. 용토가 훨씬 좋다고 어느 유튜브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용토로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훨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흙을 계속 연속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건 네. 기존에 한번 써볼까 하는 사람보다 한번 써보시고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뭐 이제 경석, 스시마사, 뭐 녹소토,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총 15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제가 그전에는 목초액을 사용을 했는데 네. 요즘은 목초액 대신 계피가루를 넣어요. 이제 제가 웬만큼 쓰는 거를 지금 다 오픈을 하는 이유는 이 15가지 비율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네. 어느 거 하나 치우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육이가 이제 뭐 철화에서 생얼로 풀린다거나 거만증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물을 많이 먹고 있거나 네. 아니면 또 그 이상하게 색이 변하거나 네. 발색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 흙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몰야 네. 카르베도 요 안에 첨부가 약간 돼요. 많이는 안 넣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 잡혀서 들어가 있는 게 제 지금 진짜 잡곡밥 같죠? 네, 네.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에 농약 성분이 단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연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만지고 물론 흙이 네. 이게 그 화산석에서 분출한 내용물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네. 마사 같은 경우도 세척해서 나온 마사인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흙을 손으로 많이 만지면 손이 까칠어지기는 하겠지만 농약 성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그리고 제 흙 만졌을 때가 제가 제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흙이 소개돼서 나간다는 설레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믿고 쓰는 토동이 흙이니까 꼭 한번 써봐 주시고 또 이렇게 써보시고 좋으면 좋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점이 보완할 거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흙 한번 지금 사실은 흙 재료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기존에 인터넷에서 15,000원씩 얘를 팔았잖아요. 그랬다가 MBC 공영방송에 출연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10,000원씩 할인 행사를 했는데 지금 그 재료 15가지 중에 거의 한 13가지가 가격이 다 3,000원에서 5,000원 인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정말 8월 15일까지는 제가 그 15kg, 5kg씩 3개, 그 다음에 몰래 카르베 하나 해가지고요. 원래는 흙 15kg에 15,000원씩이면 세포되면 45,000원에 몰약이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은 55,000원인데 제가 40,000원에 무료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일까지는 고객님께서들 미리들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15일 지나서는 부득이하게 물론 기존 가격으로 갑자기 올리지는 않겠지만 차비라도 좀 받으려고요. 너무 남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흙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재구매율 거의 100%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이제 어디서 오셨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흙 200개를 바이솔 심는다고 사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흙 한번 써보시고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제가요? 네. 없군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거는 안 알려주시겠어요? 네. 요 안에 효소제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세 가지 네 가지인데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흙을 만들어요. 이 흙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유기농 흙을 만들어서 판다고 발상을 아마 몇 사람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습득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방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좀 이 안에 팁이 들어 있어야 돼서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그 네 가지 세 가지 들어가는 건 저만 알고 있는 비법으로 아무도 우리 딸도 모르는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 딸은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제 노하우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발색도 좀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살이 쪄요. 그리고 배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뿌리가 안 썩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뿌리가 썩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무름병도 예방이 되고요. 물론 이제 15가지 중에 각각 이 돌들이 기능이 다 틀려요. 그래서 배수도 잘 되고 무름병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충도 좀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더없이 좋고요. 여기에 보조제로 요 몰약 카르베 요거는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그 에티오피아 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몰이라는 그 나무 수액에서 추출해서 원석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항균 비료를 만든 거예요. 요 몰이 지금 하는 영향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다육이를 하다 보니까 항균 비료만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충, 균, 칼슘제, 거기에 광합성제까지 멀티로 한 병에 가능하시고요. 쓰는 방법도 간단해요. 2리터 3다수 페트병에 여기 10ml 원액을 넣고 그 다음에 물 가득 채워서 하루 이틀 냅뒀다가 분무기에다 넣으시고 분무 살짝씩만 해주시면요. 가을에 아이들 여름 내에 물 못 주고 애들 비실비실 약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가을서부터 꾸준히 15일에 한 번씩 도포해 주시면 아이들 금방 깨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운을 빨리 차린다 그러죠. 우리 사람도 기력 없는데 보충제라든가 맛있는 보양 음식이라든가 영양제 같은 거 맞으면 금방 기운 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기운이 금방 나서 식물들도 엄청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응용하시고요. 제가 지금 원래 15,000원씩 얘를 5kg 15,000원씩 인터넷에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MBC 공영방송에도 나갔고 흙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제가 10,000원씩 할인 행사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지금 8월 15일까지 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15가지 재료 중에 14가지는 3,000원에서 5,000원씩 건당 재료값이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고집하기가 너무 버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15일까지는 그 5kg에 10,000원씩 그래서 몰약 하나랑 같이 구상해 가지고 40,000원에 무료 배송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들 주문하셔 가지고 한번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몰약도 미리 타놨다가 15일에 한번 방제시켜 주시면 아들 금방 건강해지고요. 색도 예쁘게 나고 이제 또 가을하고 맞물려서 단풍도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조 역할을 해주고 흙도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신 분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사실 있어요. 근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 100%거든요. 네, 여러분도 믿고 토동이 흙 한번 꼭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흙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15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치우치면요. 아이가 우짜라거나 또는 색이 빠지거나 아니면 거만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철화가 쌩얼이 된다거나 금 키우시는 분들은 금이 사라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금을 쓰시는 분들은 창을 키우시는 분들은 제 금 키우시는 사장님이 제 흙을 사갖고 가서 여기다가 상토만 조금 섞어가지고 쓰는데 너무 색이 이쁘대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바이솔 심으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제 흙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이솔 심는 분들은 제 흙으로 100% 심으셔도 되지만 솔직히 흙값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사 한 20% 더 섞어가지고 그 바이솔 식재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저도 용토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용토 한 20%만 더 섞어가지고 야생화 심으시면요.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고요. 야. 또 그 이제 아예 키우는 목적으로 한다. 그럼 요 흙에다가 제 흙에다가 그 상토나 용토를 한 40% 정도 섞어가지고 입고자 하시면 너무 잘 커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셔야 아니까. 저는 제가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요 좋아요 하면 답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좋아요 좋아하면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할인 행사 할 때 부지런히들 구매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동이 사장님의 흙에 만들어진 과정, 또 재료가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아마 일주일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단 며칠. 예, 부지런히들 예,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는 굉장히 겁먹었거든요. 사장님이 하도 재료값이 오르신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원래 가격 15,000원으로 올리시면 어떡하지? 조금 염려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조금 그래도 우리 쓰시는 분들한테 예, 조금 그래도 양해를 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택배비만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니까 혹시라도 택배비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이 흙이 필요한 우리 이웃님들은 꼭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정말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까지 전해주셔서 이렇게 얘기 듣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셔야 그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장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부지런히 좋은 흙 많이 보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흙을 15가지의 종류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잘 맞춰야 되고 사장님은 그 비율을 정확히 하셔서 여기 기계에다 넣고 저렇게 잘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저런 기계도 없었습니다. 배합하는 과정 또한 다 수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배합하는 과정만큼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닐에 담는 과정은 기계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비닐이 하나가 5kg가 담겨지는 양이에요. 저렇게 두들겨주는 이유는 구석구석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저렇게 두들겨주는 거예요. 보세요. 구석구석 흙이 잘 들어가도록 저렇게 두들겨서 담고 또 담고 또 두들겨주고 가능한 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꼭 비닐이가 터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비닐이가 굉장히 짱짱해서 많이 많이 담아도 터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퍼백 채우기도 굉장히 버거워 보이죠? 꽉꽉 채우다 보니까 지퍼백 잠그기도 쉽지가 않은 듯 합니다. 흔들어 가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저렇게 해서 효동인의 흙이 완성이 돼서 고객님들 손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인심이 좋으셔서 딱 5kg만 담는 게 아니고 저렇게 흔들어주고 두들겨주고 담다 보면 5kg가 훨씬 넘답니다. 왜냐면 우리 고객님들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좋으실까봐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게 사장님의 마음이랍니다. 저렇게 터지지 않도록 지퍼백 채우고 테프로 이렇게 탁 붙여가면서 빙빙빙빙 돌려서 테프를 완전하게 붙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핑크빛 나는 예쁜 소동인의 이름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택배뿐 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이옹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